마늘 다섯 알 편을 내줍니다. 청양고추 한두 개 송송 썰어주시고요. 물 1리터에 소금 10g을 섞어서 링귀니면 1인분 100g을 삶아줍니다. 면이 삶아지는 사이에 대패삼겹살 100g을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소금 후추로 간을 하고 따로 빼둡니다. 삼겹살 구운 팬에 올리브유를 넉넉히 두르고 편마늘을 볶아주세요. 마늘이 반투명해질 때쯤 면수 한 국자를 붓고 바닥을 긁어줍니다. 저어주면서 기름과 면수를 유화시켜줍니다. 끈적해지기 시작하면 삶아놓은 면과 청양고추, 페페론치노, 삼겹살을 넣고 다시 면수 한 국자를 추가해서 잘 저어주세요. 삼겹살 기름과 올리브유, 면수가 잘 어우러지면 불 끄고 건파슬리 뿌려서 마무리합니다. 마늘과 삼겹살, 청양고추에 파스타를 더한 아는 맛, 익숙한 맛입니다. 맛있습니다.